그럼 이제 또 저희 한국말이래요, 육부와 사람의 말을 배운 우리 똥랑이가 게임 설명을 해줄 겁니다. Yeah. 네, 오늘 원어스의 이중생활은요, 저희의 라이프 경험을 라이프를 경험할 맵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라! 내려와 주세요! 내려온다! 네, 또 최첨단 조심조심 네, 내려오고 최첨단이 있네요. 내려오고 맵 오픈! 야, 맵 오픈 일단 스타트 보이고요. 오,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강렬합니다, 강렬해요. 저 슈퍼 패스 뭔가 좋아 보여요. 네. 슈퍼 패스는 아, 뭘 해도 패스는 좋은 거예요, 사실. 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준비됐나, 똥랑? 예! 줄여서 똥이 해볼게요. 싫어요. 자, 근데 여러분 다들 이제 부루마블이나 인생게임 같은 보드게임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본 사람? 해보셨죠? 네, 그럼 잘 아실 텐데 두 사이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칸을 이동한 다음 해당 칸에 적힌 미션을 저희가 수행할 겁니다. 네, 총 3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운드 사이사이마다 여기 브레이크 구간이 보이시죠? 브레이크 구간을 진행하게 되면 무조건 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 주차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주사위는 주사위처럼 생겼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주사위. 와우. 대단해요. 이 주사위는 근데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1부터 3까지밖에 없어요. 여섯 칸이네? 여섯 칸인데 1, 2, 3, 1, 2, 3이에요. 와. 4, 5, 6이 없어요. 왜 없어요? 왜 4, 5가 없죠? 바로 만약 6이 나오면 이제 미션 하나만 하고 바로 다음 라운드로 가잖아요? 달린들이 아쉬워할까봐 1부터 3까지 해서 여러 군데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때요? 스윗하죠? 우리 근데 그러면은 이 미션에 걸리면 멤버 전원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여기 또 특별히 준비한 주사위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아주 잘생긴 특별 원어스 주사위! 제일 잘생긴 친구야. 야,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네. 네, 이렇게 잘생긴 멤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미션을 수행할 멤버들 저희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어, 근데 주사위 하나밖에 없어요. 맵에 정말 뭔가 자세히 써있으면서도 그냥 읽어만 보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아요. 막 섹시댄스 있고 막 깜찍 일동부터 장난인데 뭐죠? 아, 네, 오늘 미션은 정말 장난이 없는데요. 네, 일단 1라운드 미션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섹시 댄스, 애교, 깜찍 율동까지는 여러분들 말 안 해도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슈퍼패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게 말해서 미션 면제권입니다. 그래서 박수. 미션 면제권이 걸려서 주사위로 나온 멤버 한 명만 슈퍼패스를 가질 수 있고요. 전체 라운드 중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아야겠죠? 그럼 저건 뭐예요? 4-2-1? 네, 저 4-2-1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즉석으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여기 계신 달리들에게 선물로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추첨해서 인간 손가락 몇 개죠? 다섯 개죠. 다섯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요. 아, 손이요. 한 손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1라운드에서 혹시 막 이것만큼 진짜 피하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첫 번째 칸이요. 저는 첫 번째 칸? 네. 너 제일 잘하는 거잖아. 대박이다. 너 전공이잖아. 저는 섹시 댄스 담당. 저는 슈퍼패스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왜요? 뭔가 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형은 슈퍼패스 걸리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애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해요! 해요! 애교 하고만! 아니 근데 나 진짜 좋아요. 애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칸이잖아. 근데 3이 나왔어. 근데 너무 낮잖아. 그러면 어떡해?
굉장히 이렇게 열의가 넘치는 열정 넘치는 학생 너무너무 좋죠, 그쵸? 이런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소우형처럼 멤버들이 원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달님들이 원하신다면 지난 칸의 미션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무대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박이다. 네, 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룰 설명 여기까지 하고 주제를 던져봅시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 주제를 던질 건데 누구부터 던질까요? 형부터 던져야 할게. 아니요, 기를 모아서 던집시다. 던져봐요. 자,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에요. 자, 섹시 댄스냐, 애교냐, 슈퍼 댄스냐. 슈퍼 댄스냐. 어차피 저 던져야 되는 거잖아. 맞아, 맞아. 맞아요. 달린들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섹시 댄스다. 애교다. 애교다. 슈퍼 댄스다. 아이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명은 쳐라, 한 명은. 한 명은 조정을 하자. 자, 과연 이도는 슈퍼 댄스를 뽑을 수 있을까? 아, 너 뭔가 나올 것 같아. 사실 3번 걸리면 난리가 나올 것 같아. 이미 박수를 안 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3번 이상이에요. 넌 어떻게 하는 거야? Let's go. 다행이다.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민변이 1번이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섹시댄스 판으로 이동을 했고요. 섹시댄스를 하게 될 멤버 조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이다. 송동준! 송동준! 네, 그럼 센터로 모셔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섹시요! 섹시요! 섹시! 시간 끌면은 다
보고 네. 아, 아쿠아도 많이 들었어요? 아쿠아도 들었어요? 그러면 네. 활약한 시온이가 그렇습니다. 좋아요. 받으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먹겠네. 이렇게 좀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오! 3! 와 아, 슈퍼패스를 지나서 1, 2, 3 깜찍 율동입니다. 아 근데 갈비만 원하는 토니만 원하는 게 슈퍼패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원하세요? 원하세요? 아니네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네. 깜찍 율동 누가 할 건지 이제 던지시면 됩니다. 내가 던져? 그거는 아래본 사람 던집니다. 레인을 던져볼까요?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다음에 캐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는 한번 정도 그냥 형 형 저 다 봤어요. 형 이거 한번 괜찮은 거 봤어. 아 이게 아 네네 최대한 걸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여 높여도 됩니다. 네네 평평 잘 들었습니다. 나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워드릴게요. 그러면 깜찍한 율동 깜찍 렛츠 고 예요. 제대로 던져볼게요. 이번에는 나는 건이? 건이가 걸려 있어. 건이가 걸려? 저러면 건이가 잘 안 나와 생각보다. 파동이! 음악! 아 주세요! 깔끔하게 주세요. 제대로 좀 만회하고 싶으세요? 네? 만회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 충분히 잘 했어요. 아시겠잖아 달릴 때 아니 콘크리트도 들고 저 조기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연결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환웅이 형은 율동보다는 섹시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섹시는 끝까지 가는구나. 네 오케이 렛츠고 준비되셨습니다. 섹시 댄스 하나 주세요. 우리가 볼게요. You know you ㅋ 안 되겠네. 애교는 시온이도 안 하지 않았나?
이건 다 안 했지. 저 걸리진 않았어. 그치. 혹시 뭐 이도 서영 중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저 이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옷 보세요. 나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도 형이 나오도록 서영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번 불려볼게요. 네. 야! 오! 어떡해 형! 서영이 나왔어! 어떡해! 이도 형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서영이 나오고. 아, 형 미안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교 뭐 준비된 거 있나요? 아니 미안, 깜짝 유튜브 했기 때문에. 준비됐다고 합니다. 애교 보여주세요. 렛츠 고. 애교 노래가 있어? 난 그래도 아는 거 나왔다? 네. 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부럽네. 와, 만약에 꽝이 저 다 아기면은 볼트부터 해야 되네요. 그러네. 맞네. 이게 다 아기니까 볼트부터 해야 되네. 그러네. 그럼 볼트문을 하기 위해서 즉석에서 저희가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기장님 나와주세요. 오. 오. 아. 추천 용지까지 이렇게 왔는데 시스템이 좋아졌네. 저희가 이제 유닛 둘둘둘 이렇게 세 장과 단체 두 장 이렇게 찍어서 드릴 건데 일단 유닛을 서로 한번 찍어줘 볼까요? 그러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디 유닛 어떻게 찍을까요? 제가 또 포토카드 포토카드를 이거 잘 찍거든요. 아, 예. 아 서영 근데 진짜 잘 찍어요. 네. 두 명 찍을 사람 어떻게 찍을까요? 둘이 먼저 찍으세요. 저희 둘이요? 신선즈 셀카로 찍는 거예요? 아니요, 찍어줄게. 네, 그렇대요. 여기 넣을까요? 다시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는 거 하나, 하나, 둘, 셋. 자, 칸. 오. 요. 이렇게 나와요, 벌써? 생각보다 되게 커요, 이번에. 이 폴라로이드의 장점은 홍합까지 3명이 나왔다는 거. 아,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유닛이지만 3명이요. 네? 전 몇 명이죠? 자 다음 유닛 하나 둘 두 장씩 한 번 하면 좀 다시 여섯 일곱 맞아 한 장씩이야 한 장씩 그리고 우리가 단체 사진 두 장 우리 찍어주시죠. 자요 저희는 백을 어디로 할까요? 이렇게 배요? 좋은 배경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그냥 현수막 네, 그냥 여기 깔끔하게 여기서 근데 앞으로 나와야지만 좀 조명을 덜 받을 거예요. 자 저 때문에 둘이 붙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너무 잘 나왔어. 뭐가요? 너무 잘 나왔어. 어이. 다음은 전 이도 형 찍고 싶은 스팟이 있어요. 아, 뭐죠? 네? 스팟? 그 섹시 댄스 옆에서 찍고 싶어요. 아. 아 그 나도 오늘은 그래. 오케이 정편이요. 섹시 댄스가 잘 보이는데. 자 하나 둘 셋. 저거 받으신 네. 분은 섹시 댄스 한번 같이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으면 좀 숨죽이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찍어야 돼서 잠깐 혹시 한 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 어, 어떻게 해? 그러면 좀만 더 뒤로 아 그럼 뒤로 와야 돼. 야, 뒤로 와야 돼. 뒤로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지금 살짝 제대로? 그 좀 그렇다 너? 우리 퍼레이드 같아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이제 또 폴라로이드를 못 받는 달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포토타임! 바로 가운데! 하나 둘 셋! 볼게요. 왼쪽! 하나 둘 셋! 오른쪽! 어 정말 TV 때문에 안 보이시죠? 아 그럼 살짝 서서 일어나서 저로 가드립시다. 서서.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가자. 좋아요. 아유.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아이. 네. 이제 사진을 한번 차차. 언니가 미를 잘 뽑았네. 와, 진짜 잘 나왔다. 아,
오, 잘 예쁘게 나왔다. 와, 근데 진짜 킹 받는 건 플라밍고가 제일 잘 나왔어. 너무 시전이야. 내가 다시 보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해. 그러니까 제일 뚜렷해, 제일 잘생겼어. 아, 내 삐레는 쌍수했어. 자, 그럼 이제 네. 한번 해볼까요? 자, 다섯 개니까 한번 섞고 섞는데요. 오케이. 지금 문명이 바뀌었어. 여기에 여기 계신 달님들의 번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뽑아볼까요? 레이븐 환웅 유닛 레이븐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 잘 나왔어, 환웅 진짜 잘 나왔어요. 주인공은 과연 만약에 여기 없으시면 다시 뽑으면 돼요. 우와 어떻게 이걸 뽑아? 진짜 최고. 1번이야? A A 1 A 1 와. 딱 끝나고 저희 스태프분한테 찾아가 주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포에서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For you. 컴퓨터 이거 티켓 확인하시고. 건이 이도 유닛 이도 형이 한번 보겠습니다. 건이 이도 혹시 운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운명을 어떻게 바꾸나? 섞으면 됩니다. 아니 그대로 갑시다.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본인이 섞어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은 본인이 바꾸는 거지. 저거 뭐야?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오. 오. M40번. M40번. 계신 거 맞죠? 아, 아 맞아요. 네, M40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온. 시온 서우. 신선즈. 서우 형 뽑아주세요. 운명 바꿔보시죠. 제가 어떻게 투문의 운명을 바꾸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와우. 오케이 뽑았습니다. 네. 오. 시열의 29번. 29번 어디시죠? 어 여기 계셔요. 와.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단체를 뽑을게요. 네. 시열이가 단체 사진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M열의 6번. 6번. 어디 계시죠? 어, 오, 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인포에서 찾아가 주세요. 단체 사진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체 사진 환우이가 지금 뽑아볼까요? 오케이, 자, 보시죠. 근데 정말 이런 모습으로 폴라로이드 찍는 기회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오랜만에 팬미팅을 하는데 또 모아놓고 빨리 뽑으라니까. 이 단체 사진을 가지신 분은 와 대박이야. 어, 아이, 아이. 9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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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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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9번. 네, 단체 사진. 여기 당첨되신 분들은 퇴장하실 때 인포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하나 더 돌려 볼까 봐요. 어떻게 돌리면 브레이크를 가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맞아요.